동서남북이지. 응. 여기다 이거 엄청 있고. 아, 장이에요? 와, 근데 너무 많아. 와, 깊다. 아, 제대로 하네. 저희가 숙소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함사 밑에. 함사 밑에 잘 곳이 많다고요? 잘 곳도 많고, 먹을 거리도 많고. 새 죽은 거. 아, 인적이 끊긴 거예요? 옛날에 나갔는데. 네. 엄청 평화롭다. 야, 화엄사 뭐 안에 많다며, 아래. 뭐 먹을 거랑 뭐 이런 거 많다며 핫플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치? 네, 플러스 화엄사 밑에는. 네, 화엄사. 할 것도 많고, 먹을 거리도 많고, 그래. 뭐해야, 여호? 야, 여기 뭐 할 거 많다 그러지 않았어? 여기 왜 온 거야? 가보자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갔는데? 올라가보자. 야, 쓰러지겠다. 야, 이거 올라가다가. 야, 올라가다 쓰러지기 너무 좋다. 야, 뒤에 보지 마. 무섭다. 기사님 입장에선 여기 하풀일 수 있겠다. 왜?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 많이 오시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무서워. 시원해. 시원해. 와. 개 시원하노. 시원하긴 해. 와, 좋다. 야. 가자. 야, 지금 켜봐. 몇 시야, 지금? 몇 시인지 모르지. 그렇지. 내가.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참, 참, 참. 참, 참, 참. 아, 이빨. 아니, 근데 화음사 왜 왔냐고. 이 개새끼야. 야, 여기 있다. 숙박시설? 응. 지리산 온천랜드 호텔이 있네. 템플스테이도 있긴 있네. 이리로 갈래? 템플스테이 되냐 물어볼까? 즉석으로?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무전기를 가지고 한 팀은 템플스테이 가서 한번 물어보고 한 팀은 뒤쪽으로 가. 한번 해보자 우리. 그래. 이걸 돌려. 매점에 뭐 파는지 확인해봐라, 오빠. 여기 템플스테이 온 인근 여성인지 확인해봐라, 오빠. 아, 수신하려고. 아, 수신. 아, 템플스테이에, 10대 출장 여성들 다수 호출되었다, 알림. 연상은 관심 없다, 오빠. 사장님, 오늘 당일도 템플스테이 이야기 돼요? 아, 다쳤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템플스테이하고 좀 달라가지고. 아, 그래요? 같은데? 아, 퇴근하신 거예요? 지금 그 일단 탄 거 같고 그 퇴근하셨다고 한다, 여기 등강하신 분이. 근데 너 어디냐, 오바? 혹시 너 절 혼자 내려가고 있는 거는 나 진짜 아니길 바란다, 오바. 우와, 여기 좋다. 우와. 나 진짜 핸드폰이 없다, 오바. 그래서 무전기 갖고 왔지 않냐, 오바?
너가 건강한 게 하나 있다 오바. 뭐냐 오바? 돈 봉투 내가 갖고 있다 오바. 거기서 웃기죠? 돈 봉투 나한테 있다고 알림? 저기 있는데. 반갑다고 알림? 저기 반갑다고 알림. 반갑다. 도망간다고 알림. 그러지 말라고 알림. 네, 내려가 보자. 그래. 아, 야, 여기. 야, 저 내려가면 되겠다. 자, 만안경병, 만안경병 응답하라, 알림. 만안경, 여기 만안경. 자, 만안경. 전방에 적 있나? 확인, 알림. 저방에 갈색 가방, 머릿수 없는 사람, 거수자 발견. 저 후방에 외노자 발견. 뭐래? 외노자 발견. 뒷모습 존나 초딩 같다고 알리. 지금 공동작 실로. 이 고추 존나 작은 새끼, 병신 새끼. 고추 존나 작으면서 이 몸만 검은 새끼, 알림. 해가 슬슬 지나? 그러니까 해가 좀 지는데? 종이랑 똑같으면 완전 똑같네. 현이치가 산 그냥 중간에 있는데? 왜 현이치가 저기냐? 우리 잘못 내려왔냐 혹시? 아니야, 여기 맞아. 오미. 야, 이거 그거 봐봐. 여기 페어. 뭔 페어요? 페어 아니에요? 중앙 무슨가요? 헐. 야, 뭐야? 야, 뭐야? 어머. 몸매 깜짝이야. 뭐 단란주점 소리 안 해. 아, 뭘까? 야, 이 동네 뭐야? 아, 야, 이런데 완전 영화에 보는 데 아니야? 지붕이 그냥 날라갔네? 이거 다 지붕 잔해인가? 야, 텐트 있어. 야, 사는 거네. 가봐, 한번 가봐. 안에 사람 있네. 야, 존나 무서워. 바닥 봐봐. 뭐예요? 이런 거 나무로 만든 거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이제 사람들. 이봐, 이봐. 야, 뭐야? 개 무서운데? 야, 구란치고 시체 있어도 이상하지가 않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개새끼야. 이 새끼 진짜 놀랐다. 저 차는 어떻게 나갔는데? 뭐 하실대요? 네? 아니 여기 어떤 데인가 궁금해가지고. 혹시 여기가 지금 다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동네가 망했어요. 아, 인적이 끊긴 거예요? 옛날에 한번 나갔는데. 네. 아예 끊어지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지금은 이제 영업을 안 해요. 아, 그럼 여기가 뭐 한 십몇 년 전에는 엄청 뭐 사람 많이 왔어요? 이때는 엄청 잘 나왔냐. 수학여행 다 여기로 왔었어요. 아, 그래요? 엄청 잘 나갔죠, 동네가. 감사합니다. 완전 아프렸구나 옛날에. 그러게. 야, 저 간판이 30년 산일 것 같아. 막 오락실, 사격이네 집, 볼링장. 수학여행 오면 여기로 놀러 많이 왔겠네. 볼링장도 있고. 선생님들 여기 단란주점 가고. 30년 전이면 진짜 언제요? 올라와 봤지 상담. 아, 여기 올라가겠다고? 존나 무서운데 이거 참. 아, 꺼졌어요. 같이 가야 돼. 갔다 와봐. 눈이 있는데 닫혀있어. 아, 올라와서 살짝 열어봐. 아, 잠깐만, 늘 내려오는 거쳐 내려온다. 뭐야, 그렇게 부리자게 뛰어 내려와. 안 열려요, 문 잠겨 있어. 뭐 있는데?
아니 저기 위에 대박이야. 저 위에 올라가면 뭐 있을 것 같아 무조건. 여기 계단 있거든? 여기서 일로 올라갈 수 있어. 쭉 하면 돼. 오 나왔다. 저 줄 나왔네? 남게 있다. 오 여기 뭐야? 오 씨발. 조그만 새끼가. 빼꼼한다 빼꼼. 이 사람들 사는 데야.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우와 뭐야 우와. 여기 옛날에 적었네. 노래방인가 여기? 어. 휴게실. 아 휴게실이네. 휴게실 맞네. 아. 여기는 그냥 누가 쓰던 방 같고. 여기 화장실. 와 씨발 무섭다. 와. 야 근데 여기 사면 무섭겠다. 진짜 밤에. 신기하다. 재밌다. 밤에 왔으면 진짜 레알 개무서웠어. 와 진짜 공포 영화였다. 아 레알. 와 이건 이게 핸드폰이 없으니까. 여기 근처에 우리 거기 있는데 시골. 여기 어디로 가야 되냐는. 지도를 보고 이제. 야 지도 펴봐. 여기가 여기다. 아음사 입구에서 응. 밑에 좀 내려가서 여기 좀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 이리로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가야겠네. 걸어서요? 야 히치하이킹 밖에 답이 없어. 진짜 히치하이킹을 한다고? 어머 해봐. 여기 지나. 트럭 히치하이킹 하면 트럭 뒤에 타서 갈 수 있나? 어? 씨발 택시다. 어? 진짜로? 왔다. 택시다. 잡아. 어. 갔다 올게. 아, 갔다 온대요. 갔다 온대. 야, 온대. 택시다. 체킹 됐어. 와, 여기서가 택시가 잡히는구나. 온천랜드 갈 거예요? 그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최선의 선택 아닐까? 아, 아저씨 저기 가요 저기? 거기 그 지리산 온천랜드. 야 이게 우연히 또 쿨이 잡혀서 오신 거예요 여기? 아니 나 집인데 여기 이렇게 팬들이 햇반 하나 다. 야 우연히 이걸 딱 타버렸네. 선생님 여기서 제일 그 지리산 근처에 갈만한 데가 어디예요? 저희가 그게 온천랜드일 것 같아서 글로 가는 거긴 한데. 온천랜드는 가봐야 볼 거 없는데. 네? 그래요? 응. 온천랜드 큰 사우나 아니에요? 온천랜드 자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 그럼 지금 못 가요? 온천을 하려고 한다고? 네. 그 온천랜드는 문을 닫아버렸고. 네. 저녁이면 귀신 나와버려 거기 가면은. 저녁에 귀신 나와요? 잠깐만요 사장님 그럼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야, 지도 좀 뽑아. 지금 산장 같은 데 없어 산장?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차 탄 데 있잖아. 네. 그 위에 보면은 그 상가 지역에가 펜션 모텔 거울이 싹 있어. 아 거기 있어요? 어 이런 게 그런 게 그쪽에. 거기 한번 가보시죠. 그래 그리 가. 와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네. 엄청나게. 이거 이제 내가 가르쳐 줄게. 네. 여기가 이제 모텔 무인텔. 네. 저쪽이 이제 계곡이 있거든. 네. 계곡 쪽으로 이제 막 펜션들이 다 있어 저리. 뭐야? 펜션이 왜 이렇게 좋지? 저리 전부 다 펜션이야. 아. 근데 엄청 비싸. 여기 계곡 옆에 보면 민박집이 있어. 내가 거기를 소개해 줄게. 여기가 이렇게. 혼자 민박이구나. 네. 이렇게 민박이 이렇게 있어. 이거 드릴까요? 아니, 내려서 방을 먼저 봐봐. 네. 그렇게 봐도 돼요? 주인이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 주인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와서 봐도 되는 거예요? 와, 전 여기 잘 자신이 없는데? 응? 잘 자신이 없는데? 네. 야, 우리가 사장님 기사님 제대로 만났네. 사장님 여기 펜션이나 이런 주인분들하고 다 아시는 사이이신 거예요? 그렇지. 아, 알지. 아, 그래서 그냥 오늘 전화기 열어보셨던 거구나. 여기 가운데 집은 주인도 친절하고 네. 저렴하게 해줄 거야. 아, 여기 어린 왕자 여기요? 응. 리틀 프린스. 응. 여기를 한번 가서 방을 한번 봐봐. 아, 여기가 지금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죠? 여기는 괜찮아. 한번 네. 가봐봐. 한번 갔다 올까요? 한번 갔다 오자. 오, 무슨, 와, 진짜 특이하다. 여기도 방 아무 데나 문 열어보면 안 되지, 사장님? 여기 벨 있어, 벨. 아니, 문 열어준 데나 아무 데나 봐도 돼. 아우, 좋다. 좋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방금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어요? 젊은 저희? 사람들 세 사람이 장락인데. 예, 예.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세 분이면 잠만 주무실 거죠? 뭐, 다른 옵션이 있어요? 음식을 해 먹는 방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가격이 좀 비싸고. 아, 그건 얼마예요? 10만 원. 한번 보여주시, 자.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네. 네. 10만 원은 뭐, 난 또. 나도 한 50만 원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사장님 바로 커피. 사장님 바로 커피를 먹어주세요. 아. 여기 뭐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네. 우와, 이게 더 넓네. 야, 크다. 야, 여기 바베큐 정도 있네. 근데 바베큐는 못 먹죠? 바베큐장은 이제 손님이 가져오셔서 할 수 있어요. 아, 사오면요? 네. 여기로 하자, 할까? 그래? 여기, 그래? 여기로 좀 할게요. 아, 이 방으로? 네네. 아, 예. 아, 사장님 같이 방까지 갔어. 방까지 갔지. 나 잘 만났지? 진짜 잘 만났어. 가이드를 그냥. 지금 이따 가야 될 수도. 마트 같은 거 있어요? 근처에? 요 근처에는 없어. 굴의 읍에 가야. 아. 그럼 몇 분 가야 돼요? 근데 여기 한 번 박히면 나가기 힘들어서. 근처는 나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시골 종이구만? 대박이다.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바람대로. 핸드폰 없이. 근데 핸드폰 없이? 네. 아, 일부러. 네. 일부러. 그런 느낌 컨셉으로. 아, 그러면 놀러 오신 거예요? 쉬시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 이제 우리 저 그때 그 음악실도 있고 했어. 음악실 있어요? 아니, 나 개인 클이 있어가지고. 아, 거기 구경 한번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냥? 네. 그래, 내려오세요. 오, 예. 우와. 야, 황당하다. 근데 재밌다. 여행이 예측 프로예요, 전부 다. 응? 아, 2층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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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감사합니다. 우와. 이야. 아, 음악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작곡. 야, 여기, 이곳의 정체는 뭐예요? 아니, 우리 음악 교회에 있으니 커피 먹고. 커피 먹고? 우와. 동아리방 같은 곳인가? 죽인다. 이거 뭐야? LG파. LG파이네, 대박. 피파. 의사, 음악가신 거예요? 아니, 그냥 LP 좋아하지. 나가 LP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강주에서 DJ도 보고 나가 했어. 아, 진짜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빅뱅? 너 뭐 알아? 알지. 와, 추억이. 야, 와, 핸드폰 봐. 우와. 그런 약간 낭만 있는 그런 장소인 거야. 그러게. 사장님 만약에 안 되면 그 마신 커피는. 와. 네. 우와. 뭐야 이건 또. 와. 뭐 어때요? 한 잔에 10,000원 있어. 나 다른 사람 아직 한 번도 안 잔. 서로 잤다니까. 아. 사장님 원래 이쪽 분이세요? 우리가 고향이야. 어. 구례를 사랑하고. 자녀들 요거 나가 공짜로 커피 주니까. 네. 구례 강으로 많이 해야 돼. 관광지잖아. 네. 이야, 옮기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물을 더 이으면 더 부드러워져. 아, 나 너네도 탁 나무만 나오고. 여기 가자. 화엄사 뒤에 가면은 그 절에 스님들이 꽃감을 해마다 꽃감. 어, 꽃감. 나 핸드폰을 사진 찍는 거야. 이것도. 가을에 오면 진짜 예쁘네. 아, 치즈 마을? 뭐 이제 벚꽃 축제, 벚꽃 필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 정말. 그냥 전체가 벚꽃이. 이 구례라는. 옥면이 오면 커피나 주기로 했는데 안 오네. 아, 그래? 옥면 빵 가져가야 된다니까. 일단 여러 개가 다 담아지나? 밥은 먹었어? 이제 먹으려고.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아. 그럼 삼겹살은 사왔어? 이제 사러 가야 돼요. 택시 타고 나가야 돼. 어? 내가 대다 주고. 아, 일단 빨리만 먼저. 저희끼리 갔다 와도 되는데. 택시 불러가지고 갔다 와. 차가 있잖아. 왜? 아, 그래. 맛있어? 내가 맛있는데도 갑자기 불러. 빨리 감사합니다. 나... 야, 여기 밤 되니까 너무 무서워. 야, 진짜 그냥 곰 내려오면 할 말이 없어 사실. 그냥 곰 내려오면 안녕 해야 돼. 그냥.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꽤 가야 되는데? 걸어갈 거리는 아닌데. 걸어갔으면 내일 아침부터 들어오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호수차 고기를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누구가 맛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야, 사장님 장도 같이 봐주시고 진짜 최고도 최고. 장도 봐주시고. 어디 가요? 갑자기요? 너 그거 뭐해? 커피값, 사장님. 아, 사장님 드세요, 이거? 어? 드세요? 먹지. 커피값은 해야겠구나. 택시라, 이거 택시비 다 해야죠. 택시비 해야지. 야, 여기 진짜 플레이스다. 롯데리아. 빠바랑 롯데리아가 같이 써버리네, 여기가. 야. 여기 뭐, 철빙도 있고, 와, 철빙도 있네. 와, 다 있네. 여기 다 있는 거야, 여기. 저기 있다. 아, 저기. 야, 나 죽인다. 디박. 혹시 있어요? 야, 고개 두껍다. 야, 대두꺼. 이거 봐. 아까 아저씨 말한 거. 야, 두께가 네 뱃살만하다. 눈들이 두껍냐? 자, 저. 빠빠. 야, 근데 운치 있다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타. 먹는 것도. 야! 제대로야? 어. 야, 풍선도 제대로 다 했네. 먹어봐, 한 번. 한 번, 그냥, 한 번. 맛있어? 좋은 맛이야? 이거 써야? 맛있다. 이거 써야? 치즈야. 일단 써야. 쏘? 어. 쏘? 오케이? 오케이, 야. 어. 안녕하세요. 러브샷이요. 러브샷. 아. 괜찮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고기 어째? 한잔 마세요. 아, 너무 맛있는데요? 네. 맛있지? 네. 오, 아, 네. 네. 그리고 이거 몇 잔만 먹어도 배불러. 드십시오. 네. 진짜 많다. 네. 응. 기가 막히게 구웠어. 잘 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로를 잔디로 깔아버렸어. 야, 그런 것은 처음 보네. 이 고양이가 내려오네요. 고양이 엄청 많지 사. 여기 옆에 바로 있는데요. 뒤에. 배고파서 내려왔을 거야. 고양아. 냄새 맡고. 2층에 있을게. 네, 네. 저희가 고기 좀 구워다 드릴까요, 사장님? 아니야. 이따가 다시 필요해. 아, 네, 네. 계속 고기 죽이지. 예. 네. 아, 이게 두꺼우니까 훨씬 맛있지. 훨씬 맛있네. 잘 꺼서 그거 봐. 야, 이 지도 핸드폰 없이 와가지고 지도 보고 찾아와가지고. 그러게, 여기 진짜 인연이 다 돼가지고 여기 소개해주시고. 여기 뭐 택시기사 아저씨 여기 소개해줘가지고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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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근데 그 핸드폰을 여행하면 모르는 사람 같지. 모르는 사람과 소통할 일이 전혀 없잖아. 모르는 사람 같지. 여기 뭐 같고. 딴 데 뭐 여기 어디.
여기 어때 같은 데 찾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뭘 생각하겠지. 그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 택시 같은 거 타도 그냥 핸드폰 보고 보여 가주세요 이러고 가고 택시기사님한테 절대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 야, 우리 여기 내리자마자 버스 그거 기다리다가 할머니랑 택시비 나눴어요. 그거. 아니면 아닌 거지. 아, 양이가 크다. 그러네. 열? 양이가 있어요? 우와. 운전 어때? 아, 잘 먹네. 힘들지. 영, 고기도 먹었어. 먹자. 어, 간다. 어, 쟤 진짜 배고팠나 본데? 양이 원래 저렇게 먹지 않잖아. 왜 이렇게 깨지지 않지? 쟤 좀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왜? 눈두덩이 주변 좀. 재진아 챙겨라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는 시간 좀 체크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아 맞네. 씨발 추워. 왜 대본 나오냐고. 음식도 와서 좀 좋겠어. 어디가 어디가. 아 맥값 네가 맥값 사는 거. 왜 추워다고 맥값 사는 거. 아 좀 멋있는 척 나 나왔을 때. 어? 멋있는 척 나왔을 때.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